요거는 그냥 팀 선정 게임이니까 오신 순서대로 음료수 하나씩 선택해서 마시고 요거를 뒤 보여줘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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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네. 야, 이거. 아, 나이스로? 아, 아니, 도착수로. 안 돼요, 도착수로 해요. 난 뭐든 좋아요. 그래도 1등 안 잡히지. 도착하면 나이스로. 카메라 다 나온다. 뭐야, 함수기 있어? 에싸? 에싸? 안나봐. 언니다. 언니다. 짝꿍인가? 아, 그런 거 뭐라 그랬어? 여기 여기 뭐야, 놀부? 깜만데 또 놀부? 까비. 뭐지? 깨비, 까비. 까비, 까비. 저 가지 마. 어, 일단 흥분아. 아, 언제나. 언니 뭐야? 어? 싫어한다. 우리. 우리 까비. 왜 이래? 왜 이래? 언니 저예요. 언니 나랑 이 부끄럽다. 안녕하세요. 코브TV의 상승 휴식기 특별 MC, MC 방탄유리입니다. 뭐야? 오늘은 기나긴 휴식기 동안 우리 선수들을 보고 싶어하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 각 구단 대표하는 선수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옥탑방의 코브TV. 어렵다.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사전에 저희가 팀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민경 소영의 엘사 안나팀, 은지 송화의 흥부 놀부팀, 정원 상미의 은비까비팀, 이렇게 세 개 팀으로 나눠져 팀 대항으로 게임을 치르게 됩니다. 자, 게임에 앞서 서로 손을 맞잡고 짝꿍 칭찬 하나씩 말해볼까요? 은비까비 정원이부터요. 손을 맞잡고 의심이 나시네. 네, 언니가 먼저 하시겠어요? 선배님. 그래? 하나씩만 말하고. 하나씩. 네, 네, 하나씩. 참 염색이 잘 된 것 같아. 진짜. 아, 저, 그럼 제, 이제 제 차례. 고마워요, 언니. 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어색해요, 특을. 그리고 여기서 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언니는 날씬해요. 몸이 예뻐요. 몸을 봤나요? 이 발언 좀 야한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이렇게 딱 나이니 유니폼. 아, 이거 좀 너무 발언 좀. 언니, 적절한 근육과. 정말 날씬하고 예뻐요. 어, 좋아요. 박수 해주세요. 어, 다음은. 아무도 눈을 안 보네. 어, 흥부 놀부 은지 선수 먼저. 아무도 눈을 안 봤는데. 눈을 쳐다봐 주세요. 네. 어, 송아는 예뻐요. 와, 예뻐요. 머리가 예뻐요. 머리가 예뻐요. 머리가 예뻐요. 색이 예뻐요. 예쁘다. 얼굴이 예뻐요. 얼굴이 예뻐요. 어쨌든 예뻐요. 아, 멘트니까 그걸로 칭찬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 박수, 박수. 멘트야. 이번엔 우리 맏언니, 민경 언니. 어, 소영이는 손 예쁩니다. 손 예쁘. 손 예뻐. 민경 언니는. 아이 지구 동안이에요. 칭찬 맞지? 아, 그럼요. 동안인 거죠. 얼마나 젊게 생겼습니까? 아, 젊게 생겼습니까? 되게 욕하고 젊게 생겼습니다. 좋아요. 네. 어, 충분히 공기가 훈훈해진 것 같네요. 아, 어쨌든 오늘은 총 4개의 게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각 게임당 우승팀에게는 10점씩 부여하고 준승팀에게는 5점이 주어져서 최종 결과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팀에게는 최신 유행 가방과 신발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제발 열심히 게임에 임해주세요. 그럼 옥탑방의 코브TV를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옥탑방의 코브TV. 자, 첫 번째 게임은 V리그 시사 상식 퀴즈입니다. 총 10문제고요. 가장 많이 맞힌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답을 아시는 팀, 답을 아시면 팀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V리그 여자부 초대 챔프전 우승팀은 어딜까요? 뭐라고요? 초대요? 초대
다시 V리그 여자부 초대 챔프전 우승팀? 정답! 아, 흥부! 흥부, 흥부, 흥부. 흥미까리! IK 기억하네? 아니죠, 마이크는 그냥 만든 점은 되죠. 엘사나! 어, 네, 엘사나 어? 팀. KTNG. 어? 나이가 많아서 역시 KTNG. 난 몰라부터 배우고 나 아니야. 나도 몰랐어. KTNG를 KTNG 때 아무튼 나 본 거 같아. 네, 다음 문제. V리그 여자부에서 한 경기 최다 득점인 57점을 기록한 선수는 누굴까요? 네, 오. 57점. 땡. 한번 기억 없습니다. 아, 왜? 여자 사람이에요? 다른 왜? 사람이잖아. 정빈갑이. 같은 팀이잖아. 정빈갑이. 몬타니? 땡. 언니, 언니! 나 지금 몬타니! 나 몬타니! 나 몬타니 안 했어. 몬타니! 홍구 넓어, 홍구 넓어. 나 지금 4실레버. 두 명. 아, 메디도 있었어? 응, 메디도. 많이 오네. 자, 3번 문제 나갑니다. V리그 여자부 역대 통산 최다 연승 기록을 가진 팀과 그 기록은? 둘 다 말해주세요. 흥부들부. 네. 14연승, GS. 보여줬죠? 아니, 공부했어. 이거 공부 아니야? 찌른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멋있다. 우리 언제 맞추냐? 그러니까 니 몰랐나 소영아? 니 2010년에 뭐 했노? 어 2010년 됐다. 괜찮다. 2010년에 공부학교였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다. 근데 저희가 드로우나 9연승인가 했었을 때 그거를 최고 많이 한 게 어디냐 해가지고 했는지 근데 유난이랑 대화도 많이 했어. 데스티니여가지고. 아 데스티니. 어? 어, 나 데스티니랑 같이 있었어. 걔는 아니지. 방금 GS에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집 말이 사들어 갔는데 어떻게 있었나? 옛날에 게스트는 GS 거의 지금 상징인 수준이야. 자, 4번 도드람 2019-2020 V리그는 역대 최초로 남녀부 개막전 동시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렇다면 남녀부 개막전 총 관중수는 몇 명일까요? 네. 한 명. 힌트 좀만 주시면 안 돼요? 업다운 할게 내가. 엘사나 2700. 다운. 은비까비 4900? 업. 다운. 은비까비 아니지. 흥분할부 6856명. 다운. 힌트를 한번 줄게. 아 네. 저 남자 여자를 각각 알려주고 더하면 돼. 어? 아 잠깐만.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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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1명. 자, 다음 문제. V리그 여자부 역대 통산 가장 많은 경기를 출전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은비까비! 현대캐피탈 여우연 선수? 여자 사람이었어요? 이우연. 아. 정대영. 아. 성분할부! 황현준. 아니. 예산아. 김세윤. 아. 성분할부. 김혜란. 아! 언니들 다 나왔네! 안 나온 언니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은비까비. 네? 성이 아니야? 이거 못 맞추면 문정원 선수 집에 가서 혼날 건데. 은비까비! 아, 제 맞추지 마. 제 맞추지 마! 우리 한 번 줘! 진짜! 우리 한 번 줘! 임명. 와! 아, 난 명 언니가 나이 많으시나. 살려주세요. 그럼 이 다음 현대건설은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전체 1순위 선수를 지명한 적이 있는데요. 현대건설의 유일한 전체 1순위 지명 선수와 해당 연도가 네. 엘사 안나. 네. 여기서 2008년도요. 2008, 2009 시즌에. 네,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지? 우리는 틀렸다. 저희 다음 시간에 몸을 하는 거 아직 5만으로. 자, 다음요. 하나만 줘봐, 우리. 그럼. 알게 주면 안 돼. 하나만 줘봐. 하나만 줘봐. 얘기해요. 알게. 너네가 몰래 맞춰. 기회 줄게. 너네가 먼저 맞춰. 이번 문제? 기회 주는 거야? 먼저 맞춰. 자. 다음 중 흥국생명의 외국인 선수는 누구일까요? 응? 야, 이건 맞춰야지. 야, 이건. 자, 1번. 산야. 산야? 내가 발음 좀 산야. 산야. 사냥이라고. 산야. 2번 밀라. 3번 하케우. 4번 몬타뇨. 5번 카리나. 너네 먼저 기회 줄게. 카리나는 너네 먼저 해. 기어은행이었네. 와, 기어은행이었다. 힌트 주지 마세요. 아니 애들만 찾아봐. 생각이 확실하게. 까리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기어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다시 불러줄까요? 어떡할까요? 내가 봐도 산냐는 아닌 것 같은데. 5번. 까리나? 5번! 카리나! 아, 카리나 애들. 아, 나 왜 이렇게 빨리 치웠어요? 아, 언니 발음 이상한데. 아니야, 산야. 산야. 여기 적힌 대로 산야. 5초 안에 여자부 민지 4명을 대시오. 5, 4, 3, 2, 1. 땡. 네 명. 그러니까 한 명. 대상아. 오. 고민지, 김민지. 오. 예. 다섯 명인 줄 알았어. 집중해 줘야. 저기요. 네 명. 뭐 은비값이 집중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집중해 주세요. 네. 집중. 상미 선수 몇 개지요? 두 개요. 네. 자, 오늘 참석한 선수 6명의 등번호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 몇 번이야? 김희련이요? 그러면은 상미 너 5번이야. 아니 저 8번이야 언니. 5번. 1번, 5번, 15번, 1번, 11번, 14번. 아, 나 은지 언니. 숫자에 약해. 잘한다. 숫자에 약해. 그럼 나는 몇 번이게? 정답. 정답. 16번. 저기 가서 좀 드리죠. 안 돼. 10번 문제입니다. 드디어. 10번 문제. 10번. 그래, 해야 돼, 이거. 뭘 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까야 돼. 오케이. 자, 2017-2018 시즌 올스타전 이상형 월드컵에서 고예림을 꺾고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누굴까요? 여자부! 대인아. 잘해. 조성아 선수 아주 키즈 잘하시군요. 키즈 좋아하시나요? 아니 반말 하지 마세요. 여기 카메라가 갈 텐데 키즈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요. 카메라 아니 말씀 갑자기 네. 아, 보너스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은비값이 맞추면 10점 줄게요. 왜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냥 꽂히 되는 거. 그럼 우린 뭐가 되죠? 아니 못 맞출 것 같아서. 한 번 먼저 기회를 그냥 줄까요? 우리 가볍게 한번 풀어볼까요? 어쨌든 다들 동의하나요? 네. 아, 잠깐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보너스! 맞추면 그 일 남은 1점도 깎아주세요. 없애주세요. 못 맞추면.
다음 외국인 선수들을 V리그 데뷔가 빠른 순으로 나열하시오. 빠른 순으로. 한번 해보자. 어. 자, 그로저. 남자? 남자? 갑자기 남자? 갑자기 남자? 나 지금 근데 남자 여기 여자 누구 해야 돼? 남자 메넥 마틴 메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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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숀 루니 저 왜? 아 마틴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루니 마틴 루니 파다르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자, 기다리세요. 오, 적극적 좋아요. 찍어볼까요? 찍어봐. 누니. 잘생긴 순서 안다. 아, 아, 그래. 아, 근데 누니가 첫 번째로 알고. 그런 거. 나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좀 누니. 아, 쌀이.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누니가 첫 번째 알 것 같아. 가르쳐주면 없어 맞아 역시 나왔어 없는 거 없어 역시 나왔어 2 hours later 빨리 하자 시간 초과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첫 번째 애가 누구였다고? 8 hours later 아 그거죠 루니 그러죠? 땡 끝 한번 말해보자 루니 마틴 아직까지 괜찮네. 그러죠. 파라타르. 다시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누니. 네. 그러죠. 땡! 아, 네, 나한테 하세요. 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니. 아니야. 그러죠. 파라타르. 정답이야. 오, 잘하네. 정답. 누가 맞췄어? 언니지. 사실 여기 정답 맞췄는데 내가 다시 기회 줄게 했는데 바꿔버렸어 바보들 그래 물어봐 다시 물어봐 안 되지 첫 번째 게임 결과 6점을 얻은 홍보 놀부팀이 우승을 차지해 1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사 안나팀은 4.5점으로 준우승으로 5점을 드립니다 은비까비는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는 점수 없나요? 집중해주세요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할머니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가 고이거나 웃으면 지는 게임이고요. 저희가 과일이라는 주제를 주면 뭐 딸기, 사과 등 과일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총 3회를 진행하고 매 해당 최종 우승자가 속한 팀이 승리한 겁니다. 네. 민기 언니부터. 네, 지금부터 웃으면 안 돼요. 이도 보이면 안 돼요.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입을 할머니처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우리 할머니 안 이런데 위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말려 MB야 MB로 이거 할 거야 해요? 시작해주세요 해결 파샤 얼굴 달려요 그럼 이제 상민 선수가 민규 언니한테 괜찮 언니 위험해 위험해 휴발 샤우 탈라 탈라 야 뭐야? 달라! 정말 달라! 아 이거 안 그러잖아! 웃었잖아 웃었잖아 웃으면 안 돼? 아 모르면 아니 이게 안 그런 거야 웃었잖아 내가 안 그런 거야?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언니 웃었다는 거야 아 이건 안 그런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웃었어 의령부
드릴게요. 쉬워요 이거는. 공래 선수. 이거 히카맨님. 이거 히카맨님. 고열. 경고 경고. 언니, 결혼한 언니. 아니, 소원은 게임이 안 되는데. 얼굴이 너무 웃겨. 아, 나한테 콧구멍이 너무 소아 선수는 웃음을 잘 못 참으니까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이만 안 보이게. 네. 이만 안 보이게. 소아는 조금 웃어도 되고 이만 안 보이게. 웃음 못 참으니까. 이소영. 어. 제가 웃은 거 아닙니까? 아셨어요? 뭐라 했어 방금? 박형 아 문병걸 봐봐 한국어 이재용 아니 아니 여기 기태가 황민경아 어 그래 한효림 언니 이거 같다 달라 저기서 이거 아 나도 보여줘 못 봤어 나도 보여줘 김유리 안 보길래 보다 보기 어 보겠어 소탈라 박성래 박상민
평평해요. 영해선 언니입니다. 오시영 언니. 아니, 아 언니 오시영 바보야. 인정업 언니. 양효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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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수길. 태수길. 태수빈. 태수빈, 태수빈. 양하인 아까 효주 언니는 우리 둘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결승전이니까 둘이 제시어로 바꿀게요. 외국인 선수. 나 외국인 잘 몰라. 지금까지 있었던 옛날 옛날 외국인도 됐는데 옛날에 어? 맨이 레스티니 그 띠 뭐 다 했는데 남자도 일단 그 생각 못친다고? 가위 가위 형님 준비 시작. 다우리. 다우니? 다우니 뭐라는 거야? 다우디 까리나 이거 헛배하고 있죠 얼굴을 방탄별로 멍청아. 멍청이? 뭐라 했어? 저기서 잘 안 들려. 조이스. 맥마헌. 러그. 이브. 칠 수 있어? 응. 타이슨. 펜리펜. 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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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댄스는 쇼니. 쇼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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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그러면 할머니 게임은 10점 얻은 홍보노브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준우승 팀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네요. 아니 이 전판에 1등한 사람이 은지였구나. 자, 다들 게임하느라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배고파요! 이런 생각인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자, 다들 게임하느라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배고파요! 출출한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어서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감물리의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럼 일단 간식 종류를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뽑고 싶은 사람. 아, 저요. 아무도 없네. 저요. 왜 상미 있잖아. 너무 조그매서 안 보였어. 쌀이. 뽑아주세요. 동시 공개할까요? 아. 사실 뭔 알겠지. 자, 공개해주세요. 여기까지. 자, 이제 팀. 중시. 아, 뭐야? 뭐야? 중간이다.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게 중간인 거야? 중간? 자, 각 팀은 직접 뽑은 음식의 브랜드를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3분 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먹어봐도 되고 안 먹어봐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먹방 찍어내. 나? 오케이. 가장 많은 브랜드를 맞춘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뭐야? 진짜 이거 어떻게 먹는데? 먹어도 돼요? 네? 시간. 1번 될 것 같아. 이거
엄청 좋은 거. 이거는 약간 맥도날드 물들이야. 맞아 맞아. 이거 맘스터치 그런 건가? 아니 맘스터치 아니야. 그거 후추 있지? 맞아. 후추. 아이스 후추지? 어. 맛있어? 아니 식사하시는데 맞출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드시지 말고. 어 지금 1분 경과. 근데 아 모르네. 너무 진짜 괜찮다. 어 괜찮다. 다시 먹어. 야 맛을 뭐라고. 아 게임. 그만 먹어. 이번 맥도날드. 그리고 KFC. 아니 연식한다. 8. 8. 7. 6. 맛 없을 것 같아. 지켜봐. 5. 4. KFC. 3. 1번 KFC. 2번 맥도날드. 3번 버거킹. 버거킹. 1번 1번 버거킹. 끝났어? 그럼 2번은 그냥 맞을 것 같은데. 맥도날드 맞아. 하나. 아! 뭐야? 한 개 맞췄어. 한 개 맞췄어. 한 개. 어. 뭐야? 짜증나. 아니 뭐? 이거 뭐야? 이거 좀 뺏어먹기 힘들다. 아 그래? 선생님 좋았는데. 아 이걸 모르겠어. 아 이게 그거 올라던 오리엔탈 치킨 먹어. 지금 입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1분 지났네. 저 한 입 먹었어? 고마워. 흘렸다 흘렸다 흘렸다. 어? 먹어. 나 먹어. 휴지 좀 주시겠어요? 그건 뭐야? 콜라도 대령하고 있는 거야? 우리랑 불러와? 유튜브 난 먹자. 네. 브랜드만 맞추면 되죠? 테이프만 써 맞추는 건가요? 30초 남았어요. 30초? 9, 8, 7, 6 5, 4, 3, 2, 1, 땡! 맞추세요, 이제. 진짜. 1번 뭡니까? 1번. 아, 뭐지? 1번. 상미야, 말을 말. 근데 우리가 상미가 지금 먹었지? 마음 달려. 근데 저 상아리밖에 안 먹어봐서. 버거를. 지금 점심시간이 아닌데요. 1번이 오늘 시간표가 편하다. KFC. 2번이 버거킹. 왜? 버거킹 하자. 아 버거킹 이거 아닌데. 아 버거킹. 5 4 3 밑에 접시 들어주세요. 안 들려서 좀 이따 먹을게요. 접시 들어주세요. 1번 봐요. 뭐 어디 KFC? 오 KFC! 오 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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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킹! 오! 오! 아니 맥날! 아 맥날 맞췄어. 내가 틀렸어. 근데 맛있네. 저기 뭐지? 아 이상할만 먹는 게 다 있어요. 네. 맥날 맛있어. 내가 맥날 이거 맛있어. 이거 내가 뭔데? 뭔데? 이거 야! 먹방 찍고 나서 여기 자막 써줘. 왜 오빠 나한테 힘들지? 자막 써줘. 냄새가 다르네 언니. 두 개 맞았어. 어, 세 개. 언니 앉았으면 나도 마지막 맞더라고. 야, 근데 이거 처음 봤어 언니야. 박상미 선수 평소에 무슨 치킨 좋아하나요? 평소에요? 네. 제 이런 건 잘 안 먹어가지고. 뭘 먹고 사나요? 한비 좋아요 한비. 아.
2분 지났어요. 예, 여러분. 네. 5, 4, 3, 2, 1. 이제 무조건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 3번은 일단은 그걸. BBQ. 감주하려고. 네네. 어, 아, 이씨. 이씨, 왜 감을 쳐보게 잘하네? 왜 안 들었는데? 두 번째 거 들어주세요. 비밀기다? 야! 야, 너 내가 막 비밀 들어봤는데 이 새끼가 뭐야!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맞힌 팀 은비까비 10점! 은비까비 10점! 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등은 없다. 2등은 없어. 아, 2등은 흥부놀부 5점이네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좀비 게임. 제가 좀비가 되어 시민인 여러분에게 항복이라는 단어를 받아내는 게임인데요. 아, MC님이 좀비세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알았네요. 제한 시간 3분이 지나고 많은 팀원이 남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다들 이렇게 상황대로 간다고? 오케이? 어, 무슨. 와, 너무 넓은데? 봐봐. 아, 잠깐만, 너무.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언니 이렇게 몰아갈까요?
1분 30초 시작. 어디였어? 상미 어디였어? 나요. 다시 나요. 다시 오케이. 잠깐만. 어? 어? 뭐야 이거지? 언니 흩어져 볼까요? 제가 멈췄다. 왜 이렇게 들린대? 5점을 얻은 홍보 노블 팀이 홍보 노블 팀이 잘했습니다. 홍보 노블 팀 노비랑 합친 거야. 홍보 노비. 우승 상품 뭔가요? 어? 진짜? 오,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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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아닌 줄 알았지. 우리 집신 줄 알았지. 상야에 갖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근데 이거 아니야? 힐란데? 가방 많이 주세요. 네. 네, MC 방탄일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기 동안 심심했을 팬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옥탑방의 코보TV 안녕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옥탑방의 코보TV 안녕. 오늘 함께하게 된 각 구단 간판 스타 스타 선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음이 안 맞아. 발음이 잘 안 돼요. 괜찮아요. 교정 빼고 할까요? 빼는 거부터 찍자. 안 돼. 솔직한 거 보여줄 수 없어. 마이크 뺄게요. 나 이제 끝이야? 어? 아니. 섭섭한 거. 어디 봐야 돼요? 아 가운데. 나 뽕뽕 있어. 지금 안 좋아하는 거 있어. 뽕뽕. 이거 뽕뽕인데 지금. 괜찮다. 고맙다. 아 맞아요. 그거만 해볼까요? 뭐 하지? 좀비 게임? 아니요. 마지막 멘트. 피해가! 피해가! 피해가!